안녕하세요, 맘믹입니다. 냥커대 전쟁 돌아왔습니다. 포이즌 치킨 라이스. 물음표 두 개. 홍수판이죠, 딱. 두 개는 뭘까? 오, 뒤에 새로 그렸네. 새로 그렸어, 드디어. 배경이 하나 추가됐고요. 성초력은 충분한 거 보니까 성부하라는 건 아니고. 무슨 통수를 치시려고 여기 이러고 있을까요? 잠깐만요. 나 저거 막을 수 있는 게 없는데. 랑톡. 막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.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. 그리고 이 타조 왜 이렇게 배율을 많이 먹은 것 같죠? 동무요 뭐가 있던가 내가?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쟨 죽였어. 얘만 막으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근데 얘 막을 게 없다니까? 아래칸에 뭐 있나? 어, 이게 전체죠. 무슨 아래칸이야? 아래칸이 어딨어? 아래칸에 뭐 있는 게 아니라 아래칸 자체가 없어요. 아,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걸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. 세상이 멸망하는 거를 그냥 눈뜨고 보는 거죠. 하루에서 하늘에서 운석 떨어지는 거 그냥 멍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. 아,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고 천천히 오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. 아, 뭐 통수는 아니고 앞에 있는 놈잘 밀면 별거 아니죠. 그리고 공속 빠르고 좀 그런 애들. 저, 근데 혹시 동무효가 있나? 독무효가 있네? 발로그? 넌 뭔데 동무효가 있니? 하데스가 또, 아, 역시 하데스가 각캐구만. 하데스가 또 난리를 칠것 같은. 그러면 앞에 있는 애들만 밀어주고 하데스가 다 잡으면 되네. 자, 고대종을 밀어봅시다. 멈추거나 느리게도 뭐 인정. 고대종을 밀어볼까요? 풀이 좀 빨라야지. 그래, 아미고 너 밀기가, 아, 얘가 본능 깨운 애가 아니라 가지고 잘못 밀죠. 그 아미고가 그 아미고가 아니지. 우리를 독 맞고 가실 텐데 이렇게 싼 애들이 더 좋겠죠? 고기는 의외로 필요 없을 듯? 그리고 좀 가까이 못 모으게 밀어 좀 주고 앞에 있는 놈 받쳐놓고 뒤에 있는 놈 밀어서 느리게 괜찮을 것 같은데? 아, 나 샤방 칸에 왜 이렇게 낚이지? 안 낚이는 적이 없어. 한 번만 더 낚입시다. 맨날 낚이지만 또 낚이자.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네가 도움을 좀 줘야겠다. 밀어주시고, 아이고. 고대종을 더 신나게 미는 방법은 없을까? 그만큼 신이 나게 미는 방법이 없을까요? 일진으로 멈춰? 그거 노잼인데. 그래, 너무 쿨이 긴데? 조금이라도 날릴려면은, 밀으려면 이게 낫나? 아, 그리고, 독을, 얘 하나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, 이게 좋은 작전일까요? 몰빵 작전인데? 우루루니, 너도 같이 밀면 되겠다, 야. EX 대전쟁에서 많이 보던 얼굴이라 왠지 별로 쓰고 싶지가 않은 느낌이긴 한데, PT 쓸까? PT 쿨 빠른가? 잘 모르겠다. 얘도 EX 대전쟁에서 많이 보던 얼굴이라 약간 쓰고 싶지가 않긴 한데, 이렇게 가보죠, 뭐. 일단 게임 자체를 골라 먹을 수가 있다는 게. 벌써 뭐, 어려운 판은 아닐 것이다. 마음이 영성해요, 이미.
뭐 있겠어 이런 느낌? 야, 너 먼저 나가서 좀 한참 전진해야 되지 않을까? 아, 요거 뽑으면 돈이 없잖아. 아, 1,400원은 모으고 시작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? 지금이라도 앞에 있는 놈 버린다 치고. 자, 다시 시작합시다. 이게 500원, 이게 600원. 되게 기분이가 안 좋네요. 그리고 저기서 저게 터지네. 돈만 많으면 계속 여기서 이거 하면 되겠다. 밀고 느리게 하고 뭐 돈만 많으면 계속 소모시키면서 위에 냥콤보로 바르고 의사만 있으면 되네. 그쵸? 의사랑 하데스만 있으면 되는데 냥콤보로 바르고. 그러면 뭐 편안하게 해결하겠죠? 아, 얘도 좀 스냥이퍼도 좀 있어야겠구나. 어? 돈이 생겼어. 돈이 어디서 생겼지? 뭐 하데스가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? 잘 밀어주시고 의사가 집도하고 하데스가 독을 무시하면서 패주면 되는 거니까 뭐 별거 없네요. 어? 붙으면 안 되지. 샤먼 칸에 한 번만 더 맡겨봅시다. 붙으면 안 되는데? 하데스 아파요? 그러니까 얘가 쿨이 조금만 더 빨랐으면은 계속 끊임없이 좀 맞더라도 밀수 있는데 그게 안 되네. 자, 샤먼 칸! 너 누구 뭐 밀었니? 얘는 안 밀리는 거야? 얘는 안 밀릴 이유가 없는데? 독에 쳐 맞으셨고요. 칸님? 매즈가 안 걸리시는 것 같은데요? 콩으로 매즈를 쓰고 계시나? 아, 원범이라 가지고 가까워서 안 통한다고? 이게 씨, 장난하나. 아,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일단 하데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딜할 인물이 없고요. 빨리 얘를 차라리 죽일 걸 그랬나? 아니면은 뜬적이라도 좀 도움을 줄 누군가를 보낼 걸 그랬나? 뭐 어쨌든 또 밀고 가면 되지 뭐. 자, 하데스님도 나왔습니다. 아까 돈이 조금 없어가지고 이놈저놈 쉬었다가 문제가 좀 생겼으니까 이번엔 쉬지 맙시다. 어허, 벌써 히트백이 됐어? 여기 타조가 많으니까 좀 세네요. 좀 세. 일단 레벨 3으로 뭐 대충 얘네들이 버텨지고 있고요. 우르릉 꺼낼까? 꺼내야겠네? 죽었네? 이게 많으니까 좀 세구나. 세네. 좀 뜬정 매주도 좀 같이 가져왔으면 얘네도 같이 이게 선딜이 길구나. 뜬적 밀기도 같이 가져왔으면은 그냥 다 밀었겠는데? 이놈이고 저놈이고? 생각은 별로 못 해봤는데 그런 작전이 또 있었군요. 선딜이 긴다는 걸 별로 생각을 못 해봤어. 아, 우르른 활약이 좋고요. 그냥 하데스로 날로 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데스로 날로 먹지 말고 그냥 뜬적이랑 5대종 밀기 두 종류 있었으면은 그냥 세상 끝까지 밀어붙였을 것 같네요. 하여튼 나름 재밌는 판이었지만 힘든 판일 수가 없죠. 그냥 어떻게 깰까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은 얘네들을 더 괴롭힐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게 만드는 판이랄까. 자, 여기서 꼼짝 못하죠. 이제 들썩들썩이지 뭐.
또 이사가 집도 하게 내비두자. 연구박제 좀 불쌍한데? 죽지는 않네. 와, 질긴 거 보소. 원범이 있으니까 성이 먼저 부셔지는 건 좀 오반가? 뭐 언젠가 죽겠죠?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엄청 느려진 상태에서 죽진 않네. 그러니까 얘 밀어내고 그 뒤에 있는 애는 멈춰서 죽이는 정도? 그 정도가 제일 합리적인 것 같다. 쌓이면 좀 그러니까. 뒤에 얘는 밀고, 고대종은 밀고, 느리게 밀고, 뜬적은 멈춰가지고 초초댐으로 패 죽이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. 깰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생각할 필요도 없다. 근데 얘는 진짜 질기다. 얘 왜 죽이기 전에 샤먼 칸이 성 터트릴 듯? 미친 듯이 즐기군요. 근데 이게 왜 계속 들썩들썩 밀리지가 않지? 아, 빨려 들어가서 죽는구나. 그러면은 잘 안 될 수 있죠. 아이고야. 와, 배율을 몇 배를 매겨놓은 거야? 쓰러지지가 않아. 지금 뒤에 때리는 애는 샤먼칸 혼잔데 원범으로 세지도 않거든요. 레벨도 30이라 성체력 120만을 다 깎고 있어요 혼자서. 그런데 그 와중에 얘는 안 죽어. 놀라운 일입니다. 얘네도 DPS 상당할 텐데 단일 공격이래가지고. 어? 하데스가? 빨려 들어갔다고? 아, 죽었다. 타이밍 보소. 성 터질 때쯤 죽이는구나. 어쨌든 재밌게 없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전 다음에 다시 들어올게요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